명절이면 고기와 전은 벌써 다 먹었는데 나물만 외로이 남아있는 건 왜 그런 걸까요? 명절 나물로 살 빠지는 한 끼 만들어 볼 테니 남기지 않고 금방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나물 종류는 뭐든 상관없이 200ml 한 컵 정도씩 준비해 잘게 잘라주세요. 저는 고사리 나물과 취나물, 그리고 도라지 나물을 사용했답니다. 만약 무나물이나 숙주나물처럼 수분이 많은 나물이라면 물기 좀 살짝 짜내고 사용하세요. 잘게 자른 나물들은 그릇에 담아주고 설탕 반 스푼, 참기름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나물마다 기본으로 간이 되어 있을 테니 따로 간을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. 계란 3개를 깨뜨려 소금을 약간 넣어주고 곱게 풀어주세요. 나물과 가장 잘 어울리고 맛도 있는 데다 단백질까지 풍부한 계란은 두세 개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. 후라이팬을 중불로 달궈주고 식용유를 약간 넣어주세요. 잘 풀어놓은 계란을 모두 넣고 부드럽게 볶아 크램블을 만들어주시면 된답니다. 적당한 크기로 볶아진 계란을 나물이 있는 그릇에 함께 넣어주세요. 후추 약간 넣어준 후에 잘 섞어주시면 사실 이대로 그냥 먹어도 맛있는 나물계란 소가 완성되었어요. 쌀 종이를 찬물에 담가 불려주면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대신 쫄깃하고 훨씬 탄력 있거든요. 쌀 종이 위에 나물계란 소를 한 스푼 올려주고 잘 말아주세요. 너무 크면 터지기 쉬우니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적당히 넣어주시면 말기도 쉽답니다. 식용유를 두른 후라이팬에 올려주고 중불로 구워주세요. 간격을 좀 띄워서 놓아야 서로 붙어서 터지는 참사를 막을 수 있어요.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근사한 쌀 종이 나물만두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. 한 끼 식사로 손색없고 영양도 그만인데 맛이 정말 기가 막혀요. 기름에 구워 바삭하기도 하고 쫄깃쫄깃하기도 한 쌀 종이를 한 입 베어물면 따뜻한 나물들이 입안 가득 쏟아지는데 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요. 중간중간 심심하지 않도록 계란도 씹히니 아쉬움 하나 없는 식사가 된답니다. 넉넉한 추석은 이제 지나갔으니 이제 몸 좀 가볍게 해보자고요. 오늘 하루도 가벼운 한 끼로 뚝딱 행복하세요.